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제 목차는 논술 공부의 미시적 접근법,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논술 공부. 이제 법근법이 아니고 좀, 요게 이제 접자죠. 접근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이겁니다. 그죠? 첫 번째 제가 뭘 뽑았는 논제 분석의 중요성이죠. 논술을 갖다가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논제 분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논제가 뭐야? 논술 문제죠. 논술 문제. 이거는 우리가 논제 분석하는 것은 객관식하고도 연계되겠죠. 우리 객관식에서 문제 잘 읽는 게 중요하죠. 문제를 잘못 읽어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으로 가봐. 그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논제 분석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논제 분석하는 게. 뭐 옆에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논제 분석이라는 게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철저하게 채점자 시각에서 보는 거죠. 채점자가 아, 이렇게 냈구나.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파이널 그래 갖고 대학별 고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논술 공부는 한90% 정도는 비슷하고, 대학의 맞춤형 논제 분석이라는 형식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대학별 고사 할 때는 논제 분석의 스타일이 이미 머릿속에 알고 가야죠. 성균관 대학교 어떻게 나오더라? 서강대학교 어떻게 나온다? 논제가. 이미 그걸 알고 가야 돼. 거기서 논제 분석의 스타일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훈련하고 그런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논제 분석이라는 건 대학별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그 대학의 출제 교수에 맞게끔 글을 쓸수 있는 훈련. 그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제 분석이 제대로 되다 보면은 보통 논술이라는 게 이제 제시문이 나오죠. 제시문이면 3개. 아니, 많으면 5개, 6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제 분석이라는 건 제시문 독해의 기초가 되겠죠? 논제 분석만 하다 보면은, 아, 제시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더라. 물론, 입문 논술에 조금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 요거는요. 논제 분석의 중요성.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논제 분석을 하는데 5분, 10분 이상 화려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논제 분석이라는 건 철저하게 채점자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훈련이다. 이게 되다 보면은요, 객관식 볼때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 훈련도 같이 갈 수가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논술과 수능을 병행할 수도 있다. 논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수능에 도움이 된다. 자꾸 이 벽을 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논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수험생들께서 초안을 작성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대학별 고사 논술에서 초안지를 나눠주는 대학도 있고, 그냥 이제 백지 이제 여백에다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그렇게 나눠지는데 따로 초안지를 주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요. 뭐 초안지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백지.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급하니까는 바로 작성을 하려고 그래요. 원고지에다 작성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 중간 정도 작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부분에서 좋은 말들이 생각이 나. 그럼 앞에 돌아가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안 작성을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시간이 없을수록 초안 작성의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답안도 훨씬 풍성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훈련하실 때는 항상 초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시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러는 건 아니죠. 글을 쓰고 나서 자기 글을 객관적으로 천천히 읽어보라고 이제 수험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글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학생들이, 어머 선생님, 저도 그 부분이 찝찝했어요. 그 본인이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때요? 채점자도 반드시 그게 느껴지죠. 결국 대전제가요, 택으로 습관화를 하는 얘기가, 자신을 만족하는 답안을 써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족 못하는데 어때요? 채점자가 만족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글을 쓰고 나서 내 글을 천천히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는, 그렇죠?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대전제가 뭐야? 나는 내가 만족 못하고 내가 찝찝한데 채점자가 만족하겠나?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습관화돼서 논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강을 마치겠습니다.